대한민국이 월드컵의 함성으로 가득 찼던 지난 2002년 6월 서해 바다에선 조국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13년 전 제연평해전 참전 용사를 박명선 기자가 만나 그날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바다에서는 제2연평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긴박한 순간, 똑같은 우리 장병 6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2연평해전 당시 24살의 나이에 기관장으로 참전했던 조 외건 씨. 13년의 세월이 흘러 조 씨는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 씨에게 제2연평해전 당시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북한 군함이 저희 함정을 향해서 이제 포를 조준을 했고 총 6명이 전사했었습니다. 조 씨는 먼저 간 전우들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슬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마음 한켠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고 전사하셨는지 그 의미를 저희 남아있는 대원들은 명확하게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우들의 희생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참전용사들. 이들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